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1946년 재행날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채만식의 종로의 주민입니다. 채만식은 1902년에 태어나 1950년에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의 대표 근대 작가입니다. 채만식은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작품 활동이 그다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작을 한 작가로 유명하죠. 소설과 희곡, 동화, 그리고 수필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니 다작을 한 작가라고 할 만하죠. 채만식의 대표작은 레디메이드 인생과 인텔리와 빈대떡, 그리고 미스터 방, 논이야기, 치숙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종로의 주민은 영화를 찍고 싶어 하지만 일은 없는 종로에 사는 영화감독과 그의 친구 선필, 그리고 두 남자 사이에 나타난 담배가게 아가씨,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재미있게 그려낸 단편 소설입니다. 심심하고 무료한 하루의 끝에서 잠깐의 쉼을 얻고 싶을 때 감상하면 좋은 소설입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채만식의 단편소설 종로의 주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의 주민 채만식. 영화감독 송영호 군이 막 하숙집 문을 나서는데 마침 그의 단짝 강선필 군이 딸딸거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에구, 저 망나니를 또 만났으니. 사람 좋은 송영호 군은 속으로 이렇게 걱정스러웠다. 그렇다고 송영호 군은 친구 강선필 군이 싫거나 미운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반가웠을지언정. 비금속 외출이야? 강선필 군이 빙긋 웃으면서 건네는 인사다. 비금속이란 돈이 없단 뜻이다. 응, 날씨가 하도 좋아서. 송영호 군은 그의 호인으로 넙죽한 얼굴을 벌쭉 해뜨리면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본다. 강선필 군도 같이 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첫 5월, 하늘은 새파랗게 맑고 하늘의 눈부신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져 내린다. 바람은 있는 듯 마는 듯 가볍고 혼혼하고 정히 좋은 날씨다. 둘이는 이내 천천한 걸음으로 나란히 서서 걷는다. 그러면서 강선필 군은 의미있이 송영호 군의 얼굴을 맑긋맑긋 보아 쌓는다. 송영호 군의 얼굴에는 아까의 그 화기로운 미소가 지워질 줄 모른다. 영호야, 마침내 강선필 군이 이렇게 불러놓는다. 송영호 군은 앞을 보고 걷는 채 무심히, 응? 대체 너란 도령은 말이다. 그러다가 강선필 군은 다시금 송영호 군의, 이번에는 옷맵시를 위아래로 씩 한번 훑어보면서, 응, 누차 전당국허구 세탁집허구 신센졌어도 말쑥한 제철양복은 제철양복일다. 겸해서 순모가 아닌가. 모잔 외려 과분할 지경이고. 강선필 씨란 특지가가 있어 7월 금지령 직전 찰나에 일금 32원을 주고 사서 선살하지 않았나. 그분 참 천당갈 양반이야. 도정 녀석.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방도 짜다. 내 돈 내고 사면서 난 19원짜리 사굴랑, 개평꾼한텐 32원짜리를 맥혔으니. 하하하하. 강선필 군도 같이 서 허허 웃고는 몇 걸음 잠자코 걸어가다가, 그런데 말이다, 응? 영호야. 응? 네, 너에게 지성으로 묻노니 말이다. 응. 대체 너란 도령은 무엇이 그리 좋아서, 응? 365날을 두고 보아야 근심거리라고는 하나도 없고, 육장 저렇게 맘속 편안한 얼굴이니,
대체 무엇이 그리도 즐거우냐? 무엇이 즐거우냐고? 글쎄. 송영호 군은 고개를 깨웃깨웃 참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연해. 글쎄. 나 같으면 뭐 세상 한 오래기도 즐거울 것 없겠더라. 그럼? 자넨? 나야 충분히 즐거울 내력이 있지. 자, 돈이 있어, 젊어, 건강해, 가정이 있어, 마누라가 정다워, 일이 척척 잘 돼가. 어때? 오라, 나도 젊고 건강하지 않나? 그 젊은 게 무슨 소용이야? 30이 넘도록 올해 셋이지? 응? 그래, 33이 되도록 옆에 내 천신도 못하는 거 젊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제 장가 잘갈 자격을 보유한 거 아닌가? 여보게. 강선필 군은 어이가 없다고 지성으로 송영호 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꼭 그렇게 믿나? 혹시 뒤에 안 와? 손주가 늦어가도록 장가를 못 간 주제에 불어한 40 소리가 나게 된 노총각 녀석이 좋은 장가를 그대로 갈상 부르냐? 희망과 현실 능력을 혼동하는 거 아냐? 네, 좀 슬프이. 슬픔 얼굴은 아닌데. 내겐 보다도 더 중대한 일이 있질 않나. 1. 영화? 응. 네, 그 요새 날 영화란 것에 대해서 크게 멸시하는 사람일세만은 건가령 고사하고. 그래, 영화감독 7, 8년에 겨우 영화 한 개 만들고서도? 자네 도령 말이야. 종차 기회가 오지 않나? 꼭 그렇게 믿나? 좀 막막허이, 실상은. 그런데 마음은 편쿠 즐거워? 아따, 이 사람아. 다 그렇게 우울할 재료밖에 없으니까 일부러라도 웃고 살아야지. 어떡하나? 일부러 웃는 웃음은 아니던데. 일부러 절루야. 등록은 낫겠다. 요행 자격은 있어서. 그게 요행이 아니라 자네겐 큰 불행일세. 자넨 지금이라도 영화감독 파하고서 정말 꼭 한 가지 좋은 직업이 있느니? 적당한 직업이라면 임시 전업을 해도 무방이고. 자네 같으면 인기가 굉장할 거야. 자네, 금광의 덕대나 하나 시켜주려나? 전차 차장. 뭐시? 골랠 줄 모르는 전차 차장. 아주 저기마냐? 하하하, 요새 같아선 하도 궁하니까 거기야 벌이만 두둑하다면 아무 거라도 할 것 같으이. 둘이는 어느덧 화신을 향해 공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공원 안의 새로이 엄돋는 수목과 꽃포기들은 5월의 맑은 햇빛 아래서 눈이 반짝 뜨이게 신선하다. 가로수 잎사귀도 제법 나풋나풋 퍼졌고 송영호 군은 오던 졸음이라도 깨겠다고 공원 돌려다보면서 생각하다가 저 새뜻한 초록이 아름답지 않아? 눈에 즐겁지 않아? 너 같은 비금속더러 즐거우란 자연이야? 아, 이 사람아, 난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무얼? 밤이나 낮이나 엉엉 울고만 살란 말이야? 본 걸 보고도 울고, 굳은 걸 보고도 울고. 그럼, 건 좀 야숙한데. 즐겁고 싶거들랑 즐거울 자격을. 자, 저걸 보겠지? 송영호 군은 말을 가로막으면서 턱으로 저만치 전면을 가리킨다. 좋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한 22, 23은 되었을까 말까 배젊은 여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인물도 아담스럽게 잘 생겼거니와 그의 차림새가가 더욱 운치 있었다. 머리는 가림없이 빗어넘긴 것이 낭자가 아니라 트러스를 깨고 그러니 신여성이자 가정부인인 듯 다듬이 윤이 치르르 흐르는 모시적삼에 연옥색 같은 모시치마를 푹신 세게 두르고는
한 자락 잡아 팔꿈치로 가볍게 누르고 하얀 손보선에 깜장 마른 신을 신은 발길을 가뿐가뿐 옮겨디디며 걸어오고 있는 그 맵시 그 태가 좋기 이 종로 복판에서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아름답고도 단아한 것이었다. 됐어. 좋지 않아? 둘이는 그 여인을 지나쳐 놓고도 두세 번 돌려다보고 나서야 죽였던 숨을 내쉬면서 한마디씩 낸다. 넌 그렇지만 저런 걸 아름다워할 자격이 없어. 저런 것도 포켓 속에 100원짜리를 뿌듯이 넣고서 봐야 하나? 넌 생전 죽었다 깨야 저런 색시한텐 장가들기 글렀으니깐 화중지병이요. 근천스런 감탄이고. 그도 그렇거니와 넌 명색이 예술가 아냐? 인정은 하느만? 흥, 도련님, 지금 그 여인의 아름다운 거 영화로다가 살릴 자신 있어? 독특한 그 정서. 걸 정신적으로 포착해서 필름 위에다가 살릴, 형화할 자신 있어? 그런 재주 있어? 흠, 아프지? 가던 중 아픈 말일세. 봉이기 김선달, 대동강 팔아먹듣기. 밤낮 그 잘난 장승만 팔아먹느라고 들. 그러나마 50년 전부터 그림엽서 장수가 실컷 울거먹고 난 찌꺽지. 가만히 있게. 네, 인제.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그렇겠지. 재주가 모자라지. 네, 인제 해내문세. 너 같은 주변에 너 같은 둔감으론 글렀구. 강선필 군은 마침 길 옆의 담배 진열창으로 다가가서 담배를 산다. 한 곽 사줄까? 비금속. 강선필 군이 돌려다보면서 묻는 것을 송용호 군은 독특한 그의 뻘쭉 웃음을 웃으면서 난 대전으로 주어. 국민이란 헐 수 없어. 보태서 하숙비를 치를리? 아니, 난 저기 우리 이쁜이한테 가서 살래요. 뭐시? 정말이냐? 응. 둘이는 다시 나란히 걸으면서 강선필 군이 바싹 연애냐? 아니, 연애거들랑 아이야 작파해라. 왜? 번연이 또 헛대리나 잡고 나가 자빠질걸, 뭘. 하하하, 그러나 저러나 연애는 아닐세. 어디냐? 화신. 같이 가자. 내가 선을 좀 봐야지. 차 한잔 먹고. 송용호 군은 모리나가 앞을 당도하자 주춤거리고 멈춰선다. 너희 이쁜이 구경 먼저 하고. 그대지 급해? 참, 그리고 미스코시로 가서 모갈 먹고. 거긴 또 거기고. 이왕 커피를 먹으려거든 커피다운 걸 좀 먹고 다녀. 강선필 군이 팔을 잡아끌어서 송용호 군은 할 일 없이 딸려간다. 송용호 군에겐 이 모리나가 또 저편짝 아세아 앞을 그냥 지나기란 밤마다 마을을 가던 동네 사람을 그냥 지나기처럼 섭섭한 것이었다. 이윽고 둘이는 화신의 담배 매장 앞으로 나란히 섰다. 강선필 군은 하는 양을 보고 있고 송용호 군이 일원 한 장을 꺼내놓으면서 오늘은 둘이 왔으니까 세각만 주시오, 엥? 한다. 뒷기둥에 가 기대어 아무런 내색도 없이 서서 있던 여점원은 역기 아무런 내색이 없이, 그러니까 항용 그저 다른 손님한테나 마찬가지 사무적인 그런 태도로 하도 두각과 거스름돈을 내놓는다. 그러고서야 순간 백이시 웃을 듯 하다간 도로 천연하고 물러선다. 젠장. 송용호 군은 담배와 거스름돈을 집어 한 곽은 강선필 군을 주면서 옛네. 그리고 잠깐 기두르게 하고 짐짓 이르고는 휘적휘적 저편짝을 향해 걸어간다. 그러다가 몇 발짝은 가서 도로 또 휘적휘적 걸어오더니 주목에 쥐었던 거스름돈 받은 것에서 50전짜리 지폐를 내놓고는 시침 뚝 따고 담배 주시오
여점원은 그제서는 입을 오물뜨리다 못해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다시 하도 한곽과 거스름돈을 내주고 얼른 저리로 몸을 돌이킨다. 둘이는 밖으로 나와서 다시금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는 씩 웃다가 그래, 아무 때고 곽 없이도 주디? 하고 강선필군이 묻는다. 그러게 우리 이뿐이 아냐? 두 곽씩? 아무렴. 성명이 무엇이냐? 이뿐이. 못난 것. 성명도 여태 몰라. 알 택이 있나? 구태라. 알아선 또 무엇하고? 언제적 버듬이냐? 글쎄, 한 두어 달 됐나? 그리고서도 여태 성명도 몰라? 누가 무얼 어쨌나? 연애를 한다면서. 연애가 무슨 연애야? 그럼? 거저 우리 이뿐이지. 천생 타고난 농판이라군 할 수 없어. 아따, 그런 게 아니라 말이야. 한 두어 달 전인데 하긴 그전 버툼도 거기 있었고 그래서 나도 가끔 담배도 사고 했어. 그래도 거저 심상했지. 아, 그런데 그날은 보니까 선뻥 눈에 고이겠지. 괜히? 괜히? 그래서? 재미가 있겠지. 그래, 어떻거나 보느라고 한 곽 더 주시오. 그랬지. 조로 듣기. 그랬더니 한 곽씩밖엔 안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상냥하게. 그래, 오늘처럼 절러로 가는 척하다간 도로 와서 담배 주시오. 그랬더니 웃어 죽겠나봐. 입을 틀어막으면서 한 곽 더 주겠지. 그래서? 그 이튿날은 미리서 두 곽만 주시오. 그랬지. 말꼬로움이 쳐다보야. 방긋 웃으면서. 그리군 아무 말도 않고 두 곽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댐부터는 위정 들러서 담배를 사는 거야. 날마다. 그래서? 그뿐이야. 겨우? 그럼. 이야기에 팔려서 오는 줄 모르게 어느덧 종각 앞을 지나 광교를 건너고 있다. 화신 앞 네 거리까지가 송용호 군에겐 거주 구역이고 개서부터 남쪽으로 본정을 둘러 명치정 골목을 돌아 내려오는 건 이를테면 여행을 하는 셈이다. 간혹 네 거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약 200m가량 더 가서 공공영화의 사무실로 친구를 찾는 수도 있으나 그 역시 두고 먹는 골은 아니다. 그렇거들랑 넌 썩 물러서라. 강선필군이 빈들거리면서 하는 말이고 송용호군은 잠옷 강경히 건 안 되지. 주제없이 무슨 상관이야? 내야 상관없지만서도. 그런데 내가 만일 검사라면 말이야. 지 옆에 낼 두어두고서 연애하는 놈. 그런 놈들만 붙잡아다간 어쨌든지 100년씩 늙어 죽도록 100년씩만 전중일 박을 테야. 하주? 멀쩡하게 그래. 나무의 집 처녀들을 배려줘야 오라. 그래? 그렇기로서니 걸 내가 그대 집 붕괴할 건 무어란 말이야? 괘씸하지 않아? 그게 노총각의 히포코테리로 생기는 강자다. 처녀가 늙으면 히스테리가 생겨가지고 괜히 강짤 하듯이. 여학교 선생으로 올드미스가 제자들 연애하는 거 밝히고 금하고 하는 게 다 알고 보면 훈계 심리가 아니라 강짜로다 그리는 거야. 셈이 나서. 셈이건 강짜건 내가 검사가 못된 게 한일세. 우선 강선필이 버튼 마구. 그럼 난 100년 전중이 살까 무선이 작파하고서 널 중매나 서주련? 우리 이쁜이한테 말이지? 좋아. 내 눈이 쌍놈눈이 돼서 그렇지 이쁜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마는. 왜 미워? 심덕은 좋게 생겼더라. 사람이 시원스레 배구. 그러니까 난 이뻐. 너희 둘이 만나놨으면 원언이 천생연분이겠더라. 넌 소한테 물린 놈처럼 용하디 용하고 저편은 보아하니 순하디 순하게 생기고
평생 가야 싸면 않겠네. 내 따위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작을 하지 못할 테고 정말 중매 설까? 우리 이쁜이한테로 장갈 간다? 쯧! 해롭지 않아. 당겨? 그렇지만 우리 이쁜이가 나한테로 시집을 온대나? 서두를 나름이지만 영화감독이라서 거기 반해오면 어떡하고? 건 숨기지. 그럼 미천은? 그거 두 쪽만 가지고서야 어떡해. 네, 송영호 결혼기성회 모으지 않으리? 내가 위선 돈장이나 보내줄 터. 울력으로 장갈 간다? 찐, 구차 하나 따나.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선 무얼 먹고 사나? 건 내가 알배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큰일 나지. 전차 차장, 장가갈 염을 내지 말아야 하나? 그 수가 제일 상수지. 말이야 바루했다, 바루했어. 딱한 노릇이야,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런 줄이나 아느라고. 하하하하, 웃어요. 웃기나 해야지. 어떡하나 이 사람. 경성 우편국 앞인데 벌써 고소한 커피 냄새가 흥건하다. 미스코시로 올라가서 한 잔씩 먹고 내려와서는 본정통을 어귀에서부터 천천히 더듬어 들어간다. 광문당을 거쳐 대판옥을 들러 가내보호로 다리 마루쟁까지. 마루쟁에서는 강선필군이 신간을 한 권 사는데 얹혀서 송영호 군도 마침 눈에 뜨인 모랑의 밤이 열리다를 샀다. 심히 관능적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가 하고 읽어보자던 것이다. 명치정을 빠져나오다가는 000에 들어앉아서 덴뿌라로 점심을 먹었다. 암흑의 다방에 들러서는 커피와 음악으로 기름지게 먹은 점심을 사겼다. 드디어 남부 일주의 여행을 마치고 둘이가 정자욱 앞에서 다시 종로를 향하여 걷기 시작한 것이 그럭저럭 오후 4시. 화창한 일기에 길은 물결치듯 사람이 넘치고 그 사람 사태로 둘이는 오늘이 일요일인 것을 비로소 깨쳤다. 오후 4시라지만 햇살은 한낮과 같이 축질 줄을 모른다. 한동안 말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송영호 군이 날이 그렇게 유장한데 흥이 잃었던지 중얼중얼 혼자서 중얼거린다. 산정 사태고요. 일장 여소년이라더니 참 그렇군. 강선필군은 킬킬 혀를 차면서 송영호 군을 돌려다보더니 지천조로, 어째 그리 진부하기까지 하냐, 감각이. 진부? 감각이 진부하다는 데는 송영호 군도 깜짝 놀란다. 그럼 진부하지 않고. 젠장. 강철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포효를 하고 쫓겨가는 것처럼 신경이 바쁜 대도시 한복판 가서서, 그래, 무엇이 산정사태고요? 일장 여소년이냐, 이 되려님아. 하하, 거 참 그렇군. 짧은 한문 미천으로 한다는 게 망신 미천이 됐나? 송영호 군의 감성이 진부하다는 건 어느 정도로 근리한 말일 것이다. 가령 공공 전문을 담임네 하는 멋장이 시약시내가 접근을 하고 싶어하고 편지질을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것을 질색으로 못마땅히 하며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하는 것도 성질이 소극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역시 사람이 일종 진부한 소치가 아니랄 수 없는 것이다. 둘이가 종로의 모리나가일 들어서자 저편 안쪽 구석자리에서 S가 손짓을 한다. 영화 관계자로 송영호 군과는 물론이지만 강선필 군과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네, 그렇지 않아도 찾아다니던 참인데. 세 사람이 테이블 한 모씩을 차고 앉기를 기다려서 S가 송영호 군을 마주 건너다 보면서 개두를 하던 것이다. 송영호 군은 깜짝 반기면서, 왜? K한테서 기별 왔습니까? 흥, 바라지 말아요. 그 잘랑은 인전.
소홍이 너무 낙담할까 봐서 아직 이야기는 안 했소만은 난 들은 소식이 있어서 벌써 단념했소. 무슨 소식을 들었는데? 그자 한 고향 친구가 이번에 내려갔었는데 누가 미치는 장사에 돈 내겠는가고 하더래. S는 관북 태생이라 오랫동안 서울서 지내면서도 사투리가 죄다는 가시지 않는다. 채. 송영호 군은 한마디 뱉고는 턱을 두 손으로 괴고 앉아서 우두커니 한눈을 판다. 그 모양을 강선필 군이 물끄러미 돌려다보면서 끈. 양복 잽에서 교제술 먹이고 적공 들인 것이 나무함이 탑을 이루구나 하는 것을 S가 받아 말도 마오. 난 그놈의 노름에 빚을 얼마나 졌길래. 애당초에 어쩐지 시원찮더라니. 세상 인심을 뉘아오. 참 강선필씨 그러지 말고 당신이 돈 좀 내오. 만원만. 우선 친구 구제되고 좋지 않소? 나도 미친놈 되란 말이오? 예이 여보시오. 잠깐 이야기가 끊기고 서로 덤덤히 앉았다가 S가 문득 송용호 군을 만나려고 하던 소간이 다시 생각이 나서 송, 그 대신 조그만 거래도 일거리가 하나 생겼소. 001보서 한 권짜리로 인조견이 되기까지란 걸 만들겠다고 특히 송용호 선생들어 수고를 해주시라고. 거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소? 쯧. 해야지. 곧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세라도 떠나게 해달라고. 어딘구? 전주. 좀 만나봐야 않겠소? 지금 글러로 갈까? 전화 걸고서 불러내구려. 힝. 그래도 비싸겐 굴굽어서. 그러자 강선필 군이 여태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무얼 또 지붕거리느라고 비싸나 마나 영호야. 말똥거리 이야기 못 들었니? 그만둬. 아 말똥거리란 놈이 말똥거리라건 솔개미의 일종이야. 그 말똥거리란 놈이 아침 일찌감치 공중에가 뚱뚱 떠선 한다 소리가 꽁이나 까투리나 꽁이나 까투리나. 먹고 싶단 말인가? S가 묻던 것이고 강선필 군은 고개를 끄덕. 아무렴. 그렇지만 제가 어디 꽁을 잡을 재주가 있나. 그래 오때가 되자 속은 출출하고 하니깐 이번엔 한다 소리가 까치나 참새나 까치나 참새나. 아 그렇지만 제 재주에 까치나 참새는 또 잡나? 해가 그만 저물었다. 해가 저무니깐 그땐 한다 소리가 내 주제에 무슨 인전 가서 말똥구이나 허부적거리지 그러면서 말똥을 찾아가더란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이름이 말똥거리야. S는 간간 대소를 하고 송용호 군도 웃지 않질 못한다. 그래 내가 널 곰곰 보고 있자니깐 그 말똥거리 생각이 나서 마음이 철양하구나. 이 서방님아 선피라. 울적한 기밀이라. 송용호 군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성을 낸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넌 대관절 반울장수가 죽은 넋이란 말이냐? 어쩌면 고로케도 입이 뾰족하고 가시 같고 또 걸고 또 더럽고 한 거냐? 응? 바른 말을 해도? 사람이 거 좀 후하고 그래야지. 너처럼 박절한 인간한테 돈이 붙들 않는 법인데. 아 그래도 부자로 사니 참 모를 일이더라. 너하고 처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지? 절반만 바꾸자꾸나. S가 시작을 내어 셋이는 한동안 어우러져서 웃는다. 이튿날 송용호 군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숙집을 나와서 천천히 종로 네 거리를 향해 공원 앞을 걸어가고 있다. 시간도 꼭 어제 고맘때. 날씨도 어제처럼 맑고 상쾌하다. 송용호 군의 얼굴은 그도 역시 어제나 일반으로 화기롭다. 험구장이 강선필 군이 오늘은 옆에 딸지 않았을 뿐이다.
이윽고 송용호군은 모리나가에 들어가서 커피를 한 잔 먹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는 사람을 몇이고 만나서 한담도 하고 까십도 듣고 했다. 훨씬 그러고 나서는 이쁜이한테 담배를 사려고 화신 앞으로 나왔다. 그러나 오늘이 백화점의 정기 휴일인 줄은 문이 닫힌 걸 보고서야 알았다. 내친 길이라 공공 영화의 사무실로 가서 두어 시간 놀았다. 점심도 여럿과 거기서 모리소바를 대접받았다. 웬만큼 다시 종로 내거리로. 문 닫힌 화신 앞에 서서 잠깐 어떡할까 하고 망설이다가 향을 남쪽으로 잡아 명치좌로. 아래층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갔어도 역시 빈 좌석은 보이지 않았다. 만 원은 아니니 있기야 있겠지만 영사 중에 지벅거리고 다니기란 신사의 체면상 주접이라서 넌지시 뒤곁으로 물러서서 그 프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미구에 불이 켜지고 옹긋쫑긋 동요가 일면서 약간이 자리를 일어서고 한다. 송영호 군도 인하여 몇 줄 앞에서 맨 가로 앉았던 중년 여인이 프로그램을 손에 쥔 채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프로그램까지 가지고 나가니 자리는 비는 자리다. 송영호 군은 천천히 그리로 내려갔다. 가는데 가면서 보니 그 옆자리에 앉은 신여성 차림의 조선 색시 하나가 앞으로 가지고 있던 파라솔을 방금 비는 그 자리에다가 비껴 놓는 것이었다. 되돌아설까 했으나 그 둘이가 행색이 아무래도 동행은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옆으로 다가가서 저 여기 누구 기십니까? 하고 공손히 물어보았다. 해끝 돌려다보는데 뜻밖에도 바로 이쁜이었다. 순간 그새까지의 이쁜이와의 거리가 한꺼번에 바싹 가까워진 듯 반갑고 일변 신기하고 했음은 물론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허겁스럽게 그런 내색이야 할 법이 없는 것. 무심코 조금 웃어졌을 뿐이고 이쁜이도 송용호 군을 알아보고는 눈이 반짝했으나 웃기는 얼른 고개를 돌리면서고 그동안 파라솔은 벌써 치워져서 송용호 군의 좌석으로 들어가 앉았다. 이내 불이 다시 꺼지면서 다음 프로가 영사되었다. 중간쯤 해서 이쁜이는 자리를 일어섰다. 송용호 군은 무릎을 피할 수 있는 것 피했고 이쁜이도 조심을 하는 모양이었으나 원체가 좁은 틈바구니라 놔서 약간의 접촉은 면할 길이 없었다. 이쁜이의 옆자리에는 늙은 일본 사람 부처가 여전히 앉아있고 이쁜이는 최초로 그렇게 짐작한 대로 역시 혼자 왔던 듯 싶어 혼자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혼자 온 줄까지 알았겠다. 그러니 아까 처음 선뜻만 하더라도 아, 구경 오셨군요 하고 인사쯤은 함직한 노릇이었다. 또 그 뒤에라도 모처럼 오늘이 쉬시는 날이군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죠? 라든가 혹은 늘 그렇게 장난을 해서 미안합니다. 라든가 하다못해 마지막 기회에 왜? 벌써 가십니까? 라든가 이런 등속의 투로 말을 붙여보지 못할 건 아니었다.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송용호 군은 도저히 그런 숫기가 없었다. 가령 어떤 엉큼스런 배포가 아니오. 그저 담담한 마음이더라도 막상 그와 같이 반죽 좋고 유들유들할 수 있는 송용호 군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그는 그만큼 소심하던 것이다. 한 시간 가까이 이쁜이와 침침한 속에서 나란히 앉았는 동안 송용호 군은 정말이지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가슴만 두근거리고 얼굴만 화틋거렸다. 이쁜이가 가버리자 그만 섭섭하고 후회가 나고 했으나 소용없는 말. 한갓 무릎에다가 남겨준 접촉의 여운이 길이 즐거울 뿐이었다. 다시 이튿날. 오늘도 역시 맑은 하늘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면서 송용호 군은 하숙집을 나와 공원 앞을 지나 모리나가에 들러 차를 마시며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가십도 듣고 했다. 그리고는 이쁜이한테로 가서 담배를 샀다.
전과 다름없이 돈을 내놓으면서 비죽 웃는 것을 이쁜이는 전보다 조금 더 웃으면서 하도 두곽을 주는 것이었다. 또다시 이튿날도 그렇게 했다. 이쁜이는 그러나 어저께처럼 전보다 조금 더 웃지는 않고 그저 그전처럼 조금 웃을 듯하기만 했다. 또다시 이튿날도 역시 그렇게 했다. 그러고서 밤차로 전라도 전주를 향해 떠났다. 푸달 지났다나 그것도 일이라고 인조견이 되기까지 라는 한 권짜리 문화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닷새 만에 송영호 군은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새벽차로 내려 곧 하숙집으로 들어가서는 조반을 마친 후에 밤에 차에서 시달린 피로를 풀 겸 푹 쉰 한잠을 잤다. 자고 나서 다시 목간을 하고 그럭저럭 석양이 되었다. 좀 늦은 시각이었지만 송영호 군은 종로가 궁금하여 그런대로 하숙집을 나왔다. 오라는 사람은 없어도 꼭이 볼 일은 없어도 가고 싶은 것이 종로였다. 더구나 며칠 여행으로 일참을 번진 차이니 한결 마음은 궁금했다. 이쁜이? 물론 보고 싶었다. 그러나 특별히 이쁜이만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쁜이, 모리나가, 커피, S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아는 친구들. 이렇게들이 있는 종로. 그 종로가 궁금한 것이고 이쁜이가 보고 싶은 것도 그러한 종로가 궁금함의 일부분이었다. 하숙집을 나선 송영호 군은 그새와 한 가지 모양으로 천천히 한눈도 팔아가며 공원 앞을 지나 내 거리를 향해 걸었다. 여전히 5월이 맑고 좋은 날씨요. 오울하지만 진주 하나마 송영호 군 그 자신의 감각대로 소년같이 장한 오후였다. 언제고 시골을 다녀온 때면 그러하듯이 종로는 송영호 군에게 새삼스러이 반가웠다. 모든 것이 다 눈에 익은 그대로요. 착 안기였다. 사실이지 송영호 군은 그의 하숙집을 나와서 공원 앞을 지나 내 거리까지 이르는 동안이 가령 장인으로 치면 수십 년 가지고 쓰던 연장과 같은 것이었다. 하나도 생소하고 어색함이 없이 가늠이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어디는 무슨 가게가 있고 어떤 가게는 몇 층이고 진열창은 어떻게 생기고 간판은 어떻고 점원은 주임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고 가로수는 어떤 포기가 어떻게 생기고 포도는 어디께가 상하고 어디쯤엔 무얼 파는 노점 상인이 앉았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휑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잘 맞는 낡은 구두처럼 임의롭고 정다운 것이었다. 송영호 군은 마음껏 종로를 정다워하면서 이윽고 모리나가까지 와서 우선 전화를 했다. 마침 S도 있고 하여 시골 가서 지난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의 서울 소식도 듣고 하면서 모처럼의 커피를 마셨다. 또 다른 여러 사람과도 이야기도 하고 시골 다녀온 인사도 받고 했다. 앵간히 모리나가를 나와서 화신으로 이쁜이를 보러 갔다. 생각밖에 그러나 이쁜이는 없었다. 이쁜이 대신 다른 색시가 있었다. 섭섭하여 담배를 살 생각도 잊고 도로 나왔다. 병이 났든지 해서 결근을 했는지도 몰랐다. 아니, 다른 매장으로 자리를 옮았는지도 몰랐다. 오라, 참. 다시 들어가서 아래층부터 시작하여 6층까지 대강을 둘러보았다. 혹시 못 보았는지, 잊지를 않은지, 아무튼 눈에 띄지 않았다. 이튿날, 오늘도 송영호 군은 오때만 하여 하숙집을 나왔다가 모리나가에 들러서는 화신으로 이쁜이를 찾아갔다. 오늘은 와 있을 테지 하고 생각하면서 이쁜이는 그러나 오늘도 없었다. 막상 몰라 어제처럼 아래층부터 시작하여 6층까지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했다. 이렇듯 수고로운 날과 날이 궁금한 가운데 언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러고서 마침내 오늘은 강선필 군에게 꺼들려
온종일 본정과 명치정 일대에서 맴돌이를 하다가 다 저녁 때 전등이 켜지고 뉘엿이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야 종로로 돌아왔다. 송용호 군이 앞을 서고 강선필 군이 뒤를 따르고 둘이는 화신의 남쪽 현관으로 들어섰다. 막 그렇게 들어서는데 그러다가 송용호 군이 주춤 발길을 멈췄다. 이뿐이, 정령한 이뿐이었다. 그 이뿐이었다. 그러나 이뿐이는 역시 그 이뿐이라도 12월 전까지 담배 매장의 한 여점원이던 이뿐이는 아니었다. 의복을 날아갈 듯 화려하게 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옆에는 멀끔하니 좋게 생긴 청년 하나가 바싹 붙어섰고 이렇게 자웅을 지어 얼굴을 맞댈 듯 서로 보면서 무엇하곤지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걸어오는 그 둘은 장님더러 만져보라고 해도 신혼한 한 쌍의 부부였지 갈 데 없었다. 이뿐이는 간간이 매장의 옛 동무들과 얼굴이 마주치는 족족 미소도 보내고 고개도 끄덕이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남편인 동행의 청년도 아내의 옛 동무에게 점잔스레 미소로써 경의를 보내면서 이윽고 둘이는 저쪽을 향해 꺾이어 가더니 마침내 서편 현관 밖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여러 옛 동무들의 흠망스러운 눈이 그 뒤를 쫓고 강선필 군도 진작 동정을 알아채고는 송용호 군과 나란히 서서 보기를 마지 않다가 이뿐이네가 드디어 사라지고 말자 푸뜩 흘러져 나오는 말이었다. 하되 여느 때처럼 꼬집거나 조롱이 아니고 때웠구나. 때웠어. 송용호 군은 입에서도 무심코 같은 말이 흘러져 나왔다. 잠깐 침묵이 지난 후 강선필 군이 다시 아까처럼 놓쳤구나. 놓쳤어. 가자. 가세. 담배 안 사니? 담배 사야지. 송용호 군은 휘적휘적 담배 매장으로 걸어가더니 하도 두 광만 주 하면서 돈을 꺼내놓는다. 빈 광 내세요. 그리고 한 곽밖엔 안 드립니다. 이뿐이 대신 와 있는 뺀질뺀질하게 생긴 여점원의 대응이었다. 송용호 군은 두 말 않고 돈을 도로 집어넣으면서 돌아선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넌 그랬단 봐라. 얼른 시집 못 가느라. 좋은 신랑한테로 얼른 시집 못 가요. 둘이는 밖으로 나왔다. 강선필 군은 비기시 미소가 떠도는 송용호 군의 얼굴을 거듭 보고 또 보고 한다. 그러다가 역시 아까처럼 꼬집거나 조롱을 하는 게 아니고 곰곰이 영호야, 응? 그래도 좋냐? 응, 좋아? 우리 이쁜이가 얼른 그렇게 좋은 신랑한테로 시집 간 거 좋지 않아? 말하는 송용호 군의 얼굴을 짜짜시 들여다보는 강선필 군은 송용호 군이 종시 미소는 하면서도 눈이 살포 젖는 것을 아니 보지 않질 못했다. 영호야, 응? 한 잔 먹고 떠들고 할까? 육장 핀잔을 하고 조롱하고 하기는 하면서도 강선필 군은 한갓 입이 그렇게 박절한 것이지 역시 다정할 수 있는 친구였던 것이다. 송용호 군은 응 좋지 하고 건성 대답을 하면서 문득 뒤를 돌려다본다. 자욱한 황혼이 내리는 종로 복판에는 보아야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만 들끓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해보자면 영화감독 송용호 군은 결국 담배가게의 이쁜 여자를 간만 보다가 놓쳤다는 거죠. 말도 제대로 못 붙여보고 말이죠. 그냥 이쁜이 이쁜이 말로만 산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송용호 군도 본인 스스로 자신있게 드러낼 뭔가가 없었으니까 이쁜이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이해는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주머니에
10원이라도 들어있어야 좀 힘이 나긴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때도 할 일 없는 청춘들은 그냥 어슬렁어슬렁 종로나 명동을 돌아다녔나 봐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할 일 없이 교보문고에 가서 책도 좀 읽어보고 명동에 가서 국수도 사 먹고 청계천 길을 걷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한가하게 돌아다녔던 시절이 좀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바빠서도 못하고 또 전염병 때문에도 이러기가 쉽지 않죠. 종로의 주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쉬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